네, 135 스피드 전략입니다. 이 시간 한막투자증권 WM 센터의 변원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짚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전 일본에서의 법원에서의 중간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 역시 현재 상승 쪽으로 오름폭을 좀더 키워가고 있는데 지수 최근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장 지수대 좀 점검해 주시죠. 네, 금일 그 지지선은 약 1890에서 1900 정도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일 저항선은 약 1910에서 192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비중은 1890 이하에서는 약 70% 정도로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20 이상에서는 주식 약 30% 정도로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금일 그 삼성전자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그 반등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메이저들은 잭슨홀 연설을 앞둔 좀 관망 심리가 좀 여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 최근에 1900선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그 급락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1900선 하회 시에는 단기 매수 관점을 가셔도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수요일 관심 종목이 락앤락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별로 흐름이 그다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까? 아니면 좀 덜어내고 봐야 합니까? 네, 지금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금 추천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수 하락에 따른 단기 눌림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저희가 1차적인 그 3% 손절가였던 26,750원 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손절가 조절 시에는 비중을 50% 정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가 1차적으로 3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차적으로 26,300원, 2차적으로 25,000원은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새로운 종목 하나 골라주세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KINX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그 KINX는 국내 유일의 중립적 인터넷 연동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요. 동사는 그 주로 B2B 비즈니스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인터넷 연동 서비스라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서로 연결해줌으로써 중복된 회선 투자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IDC는 인터넷 비즈니스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장비를 임대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SNS, SNG 등 다양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이 인터넷 연동 서비스와 그 IDC의 경우에는 트래픽 증가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SNS, SNG 등 그 다양한 트래픽 증가가 동사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요 고객사인 그 카카오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그 최근에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를 게임 플랫폼으로 환영하는 그 SNG가 출범함에 따라서 향후 SNS 시장의 성장에 따른 다양한 SNS, SNG의 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지속적인 트래픽 증가로 인한 꾸준한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동사의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해왔던 IDC 사업부도 2010년 이후에는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약 23.2% 증가한 244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21% 정도 증가한 50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450원 제시해드리고요. 2차적으로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차적으로 15,000원, 2차적으로 14,5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KINX 오늘 관심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어제까지 이틀 연속 오르면서 어제는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투자 유의 종목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 오늘 추가 상승하다가 장 초반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약간 밀려있는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괜찮겠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인터넷 관련된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동안 그 두 달 반 전에 급등한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 이후 지금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눌림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그 요즘 같은 대형주가 좀 부진한 시장에서는 이런 중소형주 쪽 접근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좀 긴 관점에서의 목표가도 설정해 주셨지만요. 일단 짧게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15,550원대의 매수 의견이었고요. 16,100원까지 또 15,100원까지 아래 위로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5 스피드 전략 한맥투자증권 WM센터의 변원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